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오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제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LS라는 이제 그 리얼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첫 집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금 길지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개괄적인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그 어떻게 집을 찾을 것이며 어떤 부동산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오퍼를 제출했을 때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대출인데 어떤 식으로 대출이 심사되는지 그리고 인스펙션과 어프레이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봐야 될게 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대출에 대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가? 왜 제가 대출을 먼저 받았냐면요. 어떤 곳은 이제 대출을 먼저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적혀둔 이제 프리 어프로벌 레러 있는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어프로벌 레러인데요.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 뭐 연락을 하고 계시는 렌더들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진로우나 아니면 알고 계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렌더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 크레딧 체크랑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금액을 넣고 이제 본인의 그 인컴과 그리고 자산 이런 걸 조금 조사한 다음에 이제 크레딧 체크를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크레딧 체크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까지 되며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기간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뭐 이왕이면 알고 계신 이 렌더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집을 보는 거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요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젯에 맞춘 집을 찾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로스 인컴과 이제 진짜 인컴의 이제 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보통 debt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보통 income에 대해서 보통 3배, gross의 3배 정도 되는 게 보통 대출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집을 찾을까요? 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집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의 예산에 따라서 너무 다른 범위의 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론 장소도 너무 그리고 위치 그리고 어떤 동네고 어디에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많이 사람들이 이제 고려하는 게 학군, 동네, 그리고 회사와 얼마나 가까운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있는 사전조사도 그에 반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원하는 집을 찾으셨으면 이제 그집 안에 이제 그 동네가 학군이 괜찮은지 그리고 동네는 어떤지 치안이 얼마나 나쁘지 않은지 뭐 만약에 뭐꽤 대도시에 사신다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이 동네가 범죄가 많은지 그리고 그 동네 이제 평균 가정당 연봉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 사시는 이제 퀄리티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먼저 고르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시 될 텐데 뭐집 스타일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고려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좀 사전조사는 조금 이제 약간 만약에 이 집이 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 뭐또 렌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을 보러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하냐? 이건 당연히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살 집이잖아요. 이첫 집은 본인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액을 얼마나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집 자체가 주는 안정적인 뭐 행복감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방문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계약하신 리얼터님과 같이 가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리얼터님과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약속을 잡아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집을 보러 가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뭐 이제 보통 집이 안 팔리거나 아니면은 뭐 셀러가 엄청나게 그 적극적이다 하면은 뭐 이렇게 오픈하우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경우 이런 것도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한 그냥 집을 가는 보러 경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 쇼핑하듯이 지나가다가 팻말이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위치도 나쁘지 않고 보니까 이 팻말 보고 뒤로 저 검색했더니 가격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리얼터랑 계약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계약 준비할 때 프리어프러블 레터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있으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되지만 없으면 또 이제 리얼터가 소개해준 그런 론 오피서가 얘기가 돼서 또 이제 그런 거 처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리게 되겠죠. 자, 이거는 좀 저희 마모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좋은 리얼터란 이런 제목인데 그냥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좀 검색을 해봤더니 어디 사이트였냐면 capri.com, capre.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왜 보통 그 리얼터가 가지고 있는 뭐 10개의 장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마인드세트. 그래서 뭐, 분명히 모든 집이 완벽하진 않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이어한테 행복하게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셀러에게 잘 내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영업적인 마인드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상대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거. 그다음 이제 이건 셀프 모티베이트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런 거,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연락을 할때 바로바로 받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은 여기, 이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까지는 얼마나 남았고,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게, 이제 바이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둘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요. 그 다음 이제, 그, 정직함과 이런 부분들은, 인테그리티는 정말, 무시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자가 있는데 뭐 셀러가 그런 걸 숨기고 그냥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푼다든지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을 계속 겪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뭐 이건 진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바이어의 요청이나 셀러의 요청에 따라서 그 주변을 조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집을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일이 아니고 뭐랄까 그 바이어의 니드를 정확하게 캐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구매할 때한 번에 잘 가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각각 이렇게 오퍼를 낸다고 해도 한달 정도에 클로징하는 건 진짜 럭키. 근데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하자 있고 저기 하자 있고 그러면 계속 페이퍼 워크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어는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뭐 셀러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컨디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해주지 않으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앞으로 더갈 건지 안갈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성격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디테일이요. 이거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집을 봤는데 그때는 너무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바이어가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새놓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래 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뭐 지붕에 굴뚝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붕을 고쳤는데 지붕이 계속 하자가 생긴다든지 뭐 이게 뭐 스트럭처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서류나 아니면 뭐 얼마나 앞으로 됐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볼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건 정말 정말 뭐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이 동네를 얼마만큼 잘 알고 이 동네 1마일, 2마일 반경에 어떤 집이 팔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에 세일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어가 만약에 살려가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어가 뭐 남양집이라든지 동양집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중요하게 본다면 그거랑 비슷한 거또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오퍼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어 입장에서 그 애널리컬 띵킹을 해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넷, 그 네트워크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렌더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근데 만약에 집을 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막 생겼는데 나는 집을 처음 샀기 때문에 패닉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당연히 또 리얼터한테 연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럴 때 리얼터가 바로바로 연락을 안 해주면 아 내가 리얼터한테 진짜 돈을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잘 진행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말할 여지가 없죠. 정말로 이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딱 말해보면 말로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 정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마켓을 잘 아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뭐 많이 만나실 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망의 오퍼를 제출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퍼 제출하기 전까지는 리얼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옵션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오퍼를 제출하면 나 진짜 돈을 갖다 주고서는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는 리얼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그 리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오퍼를 제출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셀러스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저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이제 판매자가 어떻게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집에 뭐 지붕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가전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리고 또, 페인트는, 니드 페인트를 썼는지, 뭐, 이런 것도 그런 항목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서너 장 정도의 그 페이퍼가 오퍼 제출 전에 와요. 이걸, 그리고서는 우리가 바이어 입장에서 이걸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때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보고서, 아, 이 정도의 견적이나 아니면 이 정도의 그 사이즈가 되겠구니, 하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이 1번, 2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느낌을 아시라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 동네가 셀러스 마켓인가, 바이어스 마켓인가,
일단은 그 오퍼를 제출하는 순간에 이제 뭐 리얼터랑 얼마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 가격에는 얼마에 팔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 바이어한테 그 내가 진짜 시리어스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 디파짓을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거 기초가 되는 게 동네 조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리얼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금액을 쓸때 어떤 금액을 쓸 건지 이런 걸좀 고려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번째도 이제 가격이 높게 잡아야 되는지 낮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비교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퍼가 제출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earnest money deposit이라고 해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체크 그림처럼 오퍼 제출할 때 이제 타이틀 컴퍼니에 이제 금액을 제출합니다. 보통은 뭐 몇천 불에서 아니면 진짜 시리어스다 몇만 불이 정도 되는데 보통 뭐2% 내외 아니면 1%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라는 건 이제 그 오퍼를 제출하고 딱 어셉트 됐을 때 보통 2, 3일 비즈니스 데이에 이 금액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이 오퍼는 자동 캔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뭐냐면 인스펙션이에요. 보통은 이제 오퍼가 그 어셉됐을 때그 이후로 한 일주일 이내에서 이런 인스펙션 같은 게 나오는데 보통은 한 16장, 20장 정도에 되는 그뭐 이제 집에 대한 많은 사진과 보통은 이제 인스펙터와 같이 이제 바이어가 동행을 해서 이 집이 얼마나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어디에 뭐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꼼꼼하게 봅니다. 뭐 진짜 괜찮은 인스펙터들은 뭐 지붕도 올라가고 그리고 에틱도 가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실도 가고 물도 틀어보고 그리고 가전제품이 다 됐는지 아니면 뭐 만약에 댁이 있었으면 댁이 썩었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들이 보통은 만약에 목요일 날 오퍼가 성립이 됐다. 그럼 보통 한, 뭐, 금, 토, 일, 이 사이에 이제 인스펙션을 해서 이제 월, 화 정도에 그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수요일 정도에까지 보통, 내가 오퍼를 이 정도 했는데, 수리를 할 금액을 감안해서 이 정도 깎고 싶다. 아니면 수리를 이만큼 해줘라.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얼마를 들지 간에 저는 진짜 괜찮은 인스펙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꽤나 돈이 많이 드는 이제 한번 고치면 무탱이로 나갈 만한 예를 들면 지붕, 뭐 에어컨디셔너 아니면 히터 아니면 또 사람이 많이 손이 가는 거뭐 플로어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라돈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볼수 있는 전문가님들하고 동행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리스트로 얘기한 것처럼 전기, 지붕, 배수관, 터마이트, 터마이트 까먹었네요. 그리고 라돈 테스팅, 또 수영장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수영장 인스펙터 안에서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수영장 클리닝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3만 불, 4만 불 정도의 리페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뭐좀 큰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이 인스펙션에 기록된 물건 기준으로 방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수리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 수리의 견적이 대략 뭐 예를 들면 전기 5,000불, 뭐 루프가 좀 15년 정도 돼서 앞으로 고쳐질 게 문제가 된다. 2, 3,000불. 그리고 뭐 바닥 보니까 꽤 오래돼가지고 바닥도 다시 깔아야 된다. 그럼 10,0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 3만 불 깎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수요일 날그 수리 요청을 했으면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정도에 이제 뭐 바이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바이어가 좀 헤지턴트하다 그러면 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일주일 이내에 이뭐 최종 어저스트된 금액이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준비는 이제 뭐, 그전에도 같이 시작을 하겠지만, 보통은 인스펙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스크로가 준비가 돼요. 이게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이,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거기 때문에 멘탈을 준비하라고 제가 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다운 페이먼트가 있는 이제 은행의 스테이트먼트, 보통 두 달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한테 빌린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빌린다든지, 어쨌든 그런 관계 증명서라든지, 그 돈이 들어갔을 때뭐 이제 리시트를 달라든지, 왜 이걸 요구하냐면, 그 금액이 2, 3개월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보통 3개월 이후에 입금이 되면 자기 돈으로 간주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제 큰 돈이 입금이 됐, 아, 그니까 굉장히 최근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런 내용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본인이 이제 일을 풀타임을 할 때, 이제 그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W2, 하여튼,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 이제 텍스 리턴. 그리고 이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그다음 이제 보통 이 시점에 이미 크레딧 체크가 들어갔는데 이제 크레딧 체크에서 보니까 너 카드를 열었어? 아니면 체크가 들어갔어? 왜 이거 들어갔니? 하고 물어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살려고 많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론 이율을 비교한다고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집 대출하려고 했는데, 리율 하느라고 크레딧 체크했다. 카드를 열었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면 되고, 보통 그 이후에 이제 사인하고, 이제 날짜 써서 넘겨줍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렌털 집이 있으면, 이제 그 관련된 서류와 보험이 이제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 관련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서류 자체가 좀 딜레이가 많이 생겨서 보통은 뭐 2, 3주에 끝나긴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 다음 이제 그 사이에서 어프레이저는 뭐냐면 그 에스크로에서 직접 오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나 셀러가 아닌 제3자가 이 집을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할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 보통 오른쪽에 이제 써 있는 거 이제 대충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은행에서 또 오더가 되는 제3자기 때문에 어떤 그이 집의 세일에 대해서 연결고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이 감정했을 때그 가격이 오퍼낸 가격하고 비슷한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스펙션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그 플러스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게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2, 3마일 반경에 이제 팔린 집들 비교군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군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굉장히 비싼 동네에 사는데 1마일 사이로 이제 좀 비교적 한 2, 30만 불 차이가 나는 별로 비싸지 않은 동네에 또 거주하는 경계 지역이다. 그러면 이 어프레이저가 어느 지역구를 비교군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가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서 만약에 만약에 집을 살려는 가격이 30만 불인데 어프레이저 처음에 셀러가 어프레이저를 해가지고 나온 가격은 뭐 28만 불 이랬다. 근데 이제 이 집이 뭐 굉장히 싼 동네 10만 불대의 동네하고 그 1, 2마일 사이 경계에 있다. 근데 어프레이저가 이 10만 불 사이에 경계에 있는 집을 컴프로 내세웠다. 그러면 이제 30만 불짜리 집이 갑자기 뭐 20만 불대가 아니라 뭐 15만 불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통 20% 다운을 하잖아요. 근데 이20% 다운을 해도 최고로 될수 있는 돈은 15만 불에 20%니까 즉 얼마입니까? 뭐 12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렌더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계약이 이제 이 렌더 에스크로에서 쭉 연결이 된 건데 이제 이 어프레이저에서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시 다 새로운 렌더를 찾으셔가지고
아까 처음 말한 에스크로부터 다시 쭉 해야 돼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 30만 불 짜린데 30만 불 근처에 났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contingency remove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서류상 준비라는 건 에스크로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인스펙션 을 하면서 집을 고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요구하는 거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셀러는 냉장고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바이어가 그 이후에 나 냉장고 좀줘 이렇게 하면은 그런 냉장고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그 조건에 이런 거를 또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리스팅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됐으면 이런 거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이런 걸 서류상으로 또 다시 검토를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리얼터로 써도 되지만 리얼터로 안 써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변호사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돼 있는 게 뭐냐? 이건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또 이거는 파이널 워크스루라고 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더 발란스라는 그 회사에 있는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불이 잘 켜져 있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뭐 어플라이언스는 잘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가라지 도어는 고장 나지 않았는지 문도 새대로 잘 가는지 물이 새지 않는지 아니면 이제 뭐 화장실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는지 셀러는 모든 물건을 다 깔끔하게 치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클로징하기 직전에 보통 다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셀러가 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 할 때는 집이 싹 깔끔하게 돼 있고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 언제든지 키를 받으면 이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클로징 데이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 저는 이제 캐시어스 책을 가져갑니다. 이 캐시어스 책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뭐 메이저 뱅크에서 캐시어스 책 주세요 하면은 주는데 보통은 이제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캐시를 돈을 뺀 걸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어스 책 B가 뭐 6불에서 8불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이제 체크처럼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따로 이제 인증을 받은 이런 거여 가지고 꼭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바이어니까 이걸 가져가고 그다음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런 이제 신분 증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져가고 그다음 이제 사인을 엄청 해야 되니까 좀 이제 마실 거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 페이퍼워크가 뭐 이미 그 에스크로 열때 이미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고요.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셀러는 저희에게 키를 줍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로징할 때 마음이 되게 이상하죠. 아, 드디어 이 기나긴 그 시리즈를 끝내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합니다. 어쨌든 집을 이 시점에선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이 클로징이 끝났을 때뭘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일 먼저는 유틸리티 빌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뭐, 전기, 물. 물은 이제 보통 업데이트가 거의 돼 있어요. 그 클로징할 때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프로레이트해서 그 택스처럼 같이 까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두 번째로 좀 귀찮은 게 이제 시티 어세서 오피스에 가가지고 그 클로징할 때 종이 3장 정도에 되는 카피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클로징을 해가지고 이거 내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되고 그다음 그때 이제 클로징할 때제 이름을 이미 사인해가지고 날짜도 줬거든요. 그 웬만하면은 클로징한 날 바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 기간이 집을 클로징한 이내 45일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많은 셀러들이 이제 홈 워런티를 구매를 해주기도 하는데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처음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이 집이 전에는 아파트 살때 모든 거 전화해가지고 바로바로 고쳐주면 됐는데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되게 패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좀 마음의 평화를 안기 위해서 이제 홈 워런티가 있어요. 이제 이홈 워런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디덕터블이 없는 거. 대신 이건 좀 비싸요. 월한 7, 800불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디덕터블이 뭐 100불에서 200불 있는 거다. 그러면 한 4, 500불 선? 이제 뭐집 사이즈랑 그다음에 동네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1년은 이제 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셀러랑 이미 다 이야기가 됐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집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인스펙션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시면서 확인을 일일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면 뭐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든지 남겨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진짜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이 Realty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오퍼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일단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포인트 하고 싶은 거는 요 인스펙션 그리고 due diligence, appraisal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렌더를 찾는 게뭐 아무리 이율이 좋아서 뭐 집을 산다고 해도 이 렌더 좋은 렌더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약간 부동산 기본 지식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일일이 대답을 하기에는 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아셔야 돼서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